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 두 팀 간의 11차전 경기가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LG 트윈스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선발 투수는 와이드너 선수입니다. 1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6리 11개의 홈런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좌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3리 31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스트라이크! 변하고 스트라이크! 트라이 투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지금 슬라이더가 제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 식으로 가고 이닝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2리 10개의 홈런 1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 투 3구 맞겠습니다. 스윙 3진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경기 초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가는 삼진입니다. 2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2리 27개의 홈런 110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그제야 우지 잡았습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2리 투구 보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중견수 잡았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5리 22개의 홈런 8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중견수 담장 근처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발합니다. 투아웃 이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 아웃 3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3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1리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스윙 3진 아웃. 아 좋은데요.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1리 12개의 홈런 7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아웃. 투아웃 됐습니다. 타수는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잡았고요. 아웃. 3아웃. 오늘 처음으로 3단 홈런을 만들어내네요. 스코어는 5대 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이제야 우기 잡았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합니다. 입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타자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2루타 강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히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5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문성주 선수입니다. 투수 잡았고요. 1루로 송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1루수 정면! 1루수 송구가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타자 주자 1루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느리게 3루 쪽으로 3루수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고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우중간죠!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 점을 더 따라붙는 LG 트윈스! 점수는 5-1!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우측! 우익수 앞에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줘야 합니다.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5-1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로 갑니다. 6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오스틴 선수입니다. 변화구 타격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오늘 선두 타자 출루는 처음이네요.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병살 코스 유격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끌뜯는 타구가 됐습니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지금은 나쁜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최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중견수 담장 근처 타자 주자 1루까지 1루에서 세이.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우측 안타가 됩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선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2루수가 잡아서 2루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6-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로 갑니다. 8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